귀여워. 철갑사. 네.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입니다. 네. 냄새는 맡아내는 거죠? 예, 냄새는 맡아보시죠. 예. 자, 냄새도 맡아보시죠. 예. 아우, 미치겠다. 지금 과연 우리 엄마는 초밥을 먹고 싶었을까? 아니면 매운탕을 먹고 싶었을까? 아니면 회를 드시고 싶었을까? 맞췄을까요? 가장 중요한 명인회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기 길이 좀 있어. 자, 갑니다.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요. 이번에 진짜 유치했으면 네. 좋겠어요. 원작자가 영희 씨는 신발이 아닙니다. 자, 영희 어머니는 과연 메뉴를 뭘 썼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왜? 아, 어머니는 아 왔다 갔다 하셨구나. 그래서 최종 이렇게 하셨군요, 어머니. 네. 예. 우리 저기 도망가 있어. 자, 도망갑니다. 여기 어머니는 처음에는 철갑 상어 해였습니다. 근데 바뀌어서 아부! 초밥! 초밥! 잠깐만요, 여기서 반응하지 마세요. 철갑 상어 초밥! 맞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영희 씨, 그럼 찍어보겠습니다. 철갑. 아, 맞춘 거 상어. 자, 먼저 보고. 이분은 맞아요. 자, 철갑 상어. 하, 떨립니다. 이거, 이번에 진짜 영희 어머니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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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 상어, 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회를 쏟다가. 예. 철갑상어 영희씨도 마찬가지로 회를 쏟다가 예. 지우고 초밥! 아니 회를 하니까 여기 또 내가 고기를 한 술 굶었잖아. 그러니까 이 밥이 또 같이 곁들여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공깃밥을 주시면은 요걸 선택하려 했는데 아니어서 밥이 있는 초밥을 선택한 거예요. 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잘 나갔습니다. 영희는 누구 딸? 인숙이 딸. 예.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다 이기는 거. 그럼요. 자, 두 번째 결과. 자, 여러분들, 예, 우리 집 먼저 해달라. 뭐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집이요. 아, 솔비네. 솔비시네. 왜요? 빨리 결정. 나무 빨리 먹고 싶어서. 포기합니다. 솔비 어머니는 과연? 매운탕 하셨어요. 매운탕일까? 회일까? 솔비 씨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비 씨? 어머니는? 이겁니다. 초밥. 어머님들이 역시 초밥을. 어머님들이 역시 초밥을. 불안하지 마세요. 좀 불안하겠어. 아니 이게 아니 둘이 맞춰놓고 또 불안해지네. 선비 씨네가 이것도 마실 경우에. 다 먹어보고 몇 점 안 나오면 내 것도 따내주면 안 되지. 자, 선비 씨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발, 제발. 초밥! 초밥입니다.